공로패 그리고 감사패 축하패 순서가 있겠습니다. 먼저 공로패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제가 진행하겠습니다. 네네. 네, 네. 사족 따지 마시고 자 우리 정금승원 사족 나오세요. 빨리 빨리 주세요.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. 바로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다 얘기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제가 정말 전혀 뭐 집에서 쫓겨나서 집안칼을 얻을 수 있습니까? 뭘 할 수 있습니까? 저 같은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또 사위로 삼으시라는 저희 집사람은 절대로 저한테 완전히 거지 같은 놈이라고 했죠. 장모님이 저에게 참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까요? 저 같은 사람 지금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괜찮지 그때는 완전히 몰골이 수척했습니다. 내 영안이 계셔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시고 저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. 좋은 말씀 다 기록되어 있고 오늘 저 박스를 김현숙 권사님 주셨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지난주에 구강 훈장 받으셨어요. 그걸로 하시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빠 빨리 가시죠. 바로 이어서 특별 공동체 이름입니다. 빨리 가세요. 네. 자 우리 설정한 장모님. 설정한 장모님. 예. 네. 보세요. 네. 그 아 아니구나. 김문기 장모님구나. 김문기 장모님 이리 왔어요. 아이고. 특별 공동체 김문기 장모님이십니다. 자 이거 좀 누가 와서 도와줘야지 이동민 목사님. 뭐하나? 네. 이 옆에 있어. 좀 이 목사님 오세요. 여기 자리가 있다. 자 우리 김흥희 장관님은 영상 보여주세요. 팬은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 이런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. 저는 총회장 이런 것에 관심 없었습니다. 오직 목회자라고 공적사역 하면 되지 무슨 꼭 총회장을 해야 되는가. 그런데 돌아가신 박정아 장로님과 함께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총회 로비를 해서 법을 고치고 정치 장로지고 그리고 또 직선제로 바꿔가지고 부투표로 당선하는데 최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. 우리 김문기 장로님 좋은 얘기 다 들어있습니다. 정말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김문기와 함께 금메달 지금 알고 있습니다. 이 메달은 순금으로 두냥이죠? 두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힘차게 크게 좀 박수 주세요. 여러분 이런 장소는 없습니다. 저한테 부산이다 부산에서 그런 걸 왜 하느냐고 제가 핍박도 하고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점을 쓰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장모님. 네, 건강하시고. 아이고, 아드님 나왔습니다. 네. 자, 바로 이어서 공론대 선정환 장모님. 자, 우리 선정환 장모님,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. 이 행사하는데 교회연금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. 우리 종회 행사 총전이 다니시고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11절을 한 달에 5천만 원을 넘게 하십니다. 그리고 이 모든 행사 함께 이렇게 목사님 옛날에 거지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베풀고 다니십시오. 그러면서 저의 선교비와 오늘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. 좋은 얘기 다 들어있습니다. 장로님 고맙습니다. 자 우리 배장룡 장로님 중년에 다 까먹고 다 벗어나서 거지같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어떻게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분도 이렇게 참 10억 20억씩 그냥 10억씩 헌금을 하셔서 저를 이렇게 일하도록 해주셨습니다. 이번에 좋은 또 차도 빼주셔서 감사드리고 장로님 요즘 조금 돈이 부족합니다. 좀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자, 그러면 감사합니다. 순서입니다. 네. 우리 서강수 장관님. 서강 수장은 평생 공직에 계셨고 대학 총장을 하셔서 돈은 없습니다. 그러나 얼마나 마음으로 일편단심 장로회장으로 절대로 한 번도 변해본 적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은 돈을 바쳐서가 아니라 마음을 바쳐서 감사표를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김찬호 장관님. 우리 저 김찬호 장관님도 우리 손정환 장관님만은 못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헌신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셨습니다. 특별히 종교인과세 활동을 할 때. 자, 감사합니다. 김찬호 장관님 고맙습니다. 아유, 우리 최진경 장로님, 우리 최 장로님도 손 장로님만은 못하지만 더 잘하고, 더 잘하고, 이분은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, 최우수 논문을 하셔서 요즘 이 코로나 때도 잘 나갑니다. 잘 나갑니다. 제가 좀 요즘 교회가 좀 돈이 부족합니다. 네. 차례입니까? 예. 김진애 장관님, 우리 김진애 장관님은 사업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. 삼성전자의 부사장이신데 하여간 핸드폰 새로 나올 때마다 저한테 갖고 오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무슨 뭐 그걸 뭐라고 하죠? 인센티브에서부터 이 손 장관님을 따라가라고 글을 쓰십니다. 정말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집에서 하신 것도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꼭 이제 사장이 될 줄 압니다. 장로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이어서 권영관 장로님 감사합니다. 아, 네, 됐습니다. 권영관 장로님, 이번은 현대그룹의 이사, 경리이사로 계셨는데 재정부장을 너무너무 잘해요. 말없이 정말 잘해요. 그리고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참 깔끔하게 공인회계사가 와서 감사를 해도 전혀 손색함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지출할까 잘 지출하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. 이 양반이 다 하는데 앞으로도 말 잘 들으라고 감사합니다. 네, 김철수 장관님은 큰 기업도 아닙니다. 식당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도 번호표를 다 배달을 해서 이분도 어지간한 중소기업 회장 못지않게 열심히 충성을 하시고 요즘 이거 하나의 이론자들을 생각하시고 제 장로님도 동탄지성전을 마련하는데 헌신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분도 우리 손장로님 거의 비슷하게 다음으로 심지어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. 키 크고 인물 좋고 흥금만 좀 더 해주시면 네. 이상민 안수 집사님. 이어서 이상민 안수 집사님. 예, 우리 이상민 안수 집사님. 감사합니다. 진정이겠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번엔 특별한 사업을 하십니다. 술 장사하는 건 아닌데 요즘 비트코인, 뭐 블록체인 이해하시고 돈을 잘 벌어요. 그러니까 돈 많이 필요하니까 더 받쳐서 3억짜리 많이 벌었습니다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. 한국교회 연합사업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려면 예? 아니, 예, 맞습니다. 예, 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전합니다. 정말 특별히 우리 서울사람을 어려우시게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화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